눈 왔어. 눈이다. 저희 콩나물밥 두 개 주세요. 예. 예, 가위로 어린 거 없이 방마다 다 있어요. 어. 이거는 핑크뮬리오 마르면 더 까맣게 돼요. 결명자, 국화, 참깨, 회화나무, 풀성꽃, 징은 망쳐요. 응? 귀여워. 가을 어린 거 없이 전부 다 생긴 대로 쳐요. 예쁘다. 한 가지. 예쁘다.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 눈으로 보고 봐도 안 믿고. 맛있어. 야, 오이. 이거 만박 먹는 거죠? 예. 둘 다. 김치도 너무 웃겨. 아, 이거 좋아. 어, 왜 치니? 꼬리가 뚱뚱해. 맛있습니다. 작품 때문에. 어? 본 거 같아, 갑자기. 진짜? 응. 근데 되게 표정이 아티스트야. 순수한 표정. 밥을 다 먹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와, 언니 거 찍으니까 갑자기 해나. 진짜 어이없네. 너는 아까 해나 했거든? 그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혹시 거기랑 아시는 사이예요? 광고 아니고요. 광고 받고 싶습니다. 진짜 없어서 광고 없고요. 광고 주세요. 여기 있다? 어. 와, 이쁘다. 사진은 안 찍어? 와, 여기 뭐야? 너 제이 아니네. 나 피해. 이렇게 가서 예약하길래 제인 줄 알았지. 너무 여기는 아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좀 알아봤어. 근데 여기 되게 뭐야? 여기 갑자기 민속촌에 온 것 같아. 근데 고은님 없어. 뭐 뭐야? 고은님 오시는 길 저 글씨체 교회 같지 않아? 종교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도 없습니다. 넵. 어머, 왜? 뭐야? 나 먼저 가. 이게 계단인가? 어, 엄청 동양적인. 어, 이거 봐, 매니폴드가 너무 귀엽다. 어머. 산과 들을 품은 꽃차, 빼어난 약효로 몸을 다스리는 꽃차 한 잔. 고은님 모시는 게 1인 1 메뉴로 주문받습니다. 귀엽다. 근데 맛있겠다. 그치? 응. 뭔가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니까. 전 최씨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차야. 이거 약산차? 네. 고은님 비슷한 최씨 내린 약산차. 그러네요. 너무 쌍화탕 뭔데?
한번 다짐한 커피 먹으면 커피 먹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 잔인했어 방금. 나 자꾸 춥네. 그래? 아 예쁜데? 혼자서 들어온 귀여워. 귀엽지? 완전 내 말이 그 말이야. 군항사지 아니야 여기? 그럼 군항사가 아니라. 아니 이거 사러 오셨냐고요? 집에 이런 거. 헛소리 그만. 하자. 절에 가자. 지혜가 생겨나고. 어머 이거 고통을 여의며 1,000원 내야 되는데? 현금 없는데 어떡해. 그럼 여기 그 카드 해주지. 어떡해. 그냥 나도 모르는 돈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 언니 있어? 얼마? 미쳤네. 5,000원 내고 한 번씩 치자. 남겨 찍고 있어. 어. 둘이 한 번씩 치겠습니다. 봐주세요. 한 장이지만 5,000원이니까. 치겠습니다. 이거 읽고. 뭐지? 이 종을 울리는 사람은 번뇌가 사라지며 지혜가 생겨나고 고통을 여의며 정신통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개멋있어. 번뇌가 사라지며 지혜가 생겨나는 것 같아. 진짜 웃기다. 이거 줘. 언니 이거 이제 꽂혀야지. 이 종을 올리는 사람은 번뇌가 사라지며 지혜가 생겨나고 고통을 여의며 정신통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너무 고급스러워요. 최고입니다. 진짜 짱이다. 파이팅! 내년에 더 대박나세요. 네. 뒤에 사람. 예지 덕에 고통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났네. 그리고 집중이 잘 됐네. 짱이야. 이게 끝이야? 누가 열은 거 같아. 진짜? 응, 어, 열었어. 가자. 무슨 소원을 빚고 오셨나요? 가족의 건강과 혹시 뭐를 기도합니다. 잘 봐주세요 부처님. 잘 봐달라고 했어 내가. 넌 사랑이야.
봐. 여긴 어디예요? 사지 맞아? 오, 언니 잘 외운다. 저기 뭐가 있지? 저기가 진또백일 수도? 그치. 뭐가 있어요 저기? 해졌다. 아 진짜 웃겨. 그래서 그거 조회수 잘 나오면은 서울 박물관 투어하자. 근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박물관. 이건 재밌었는데. 거기 거기서 사진 많이 찍어드려가지고. 응 재밌어. 거기 유명인가요? 아니 우리 합동으로 한 명 찍고 한 명 이거 쭉쭉 찍어서 찍었어. 그거 엄청 거기서 우리 5천 원씩 받아도 할까? 맞아. 아이폰 스냅. 찍어드림. 그 정도 퀄리티? 아무나 찍어드려. 맞아. 아, 생각보다 그런 거 안 먹는 사람 많아. 언니, 내가 그 얘기 했나? 그 뭉티기집에서 그 사람 만났잖아. 나는 솔로 남자. 그 돌싱편 나온 사람. 그 무용가 나오신 분. 어? 진짜 이뻐.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뼈대가 되게 얇고 가늘어서 그냥 예쁜 여자의 그런 느낌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네. 실제로 보면은 그 이렇게 뼈가 예쁜 뼈야. 출구 여긴가 보다. 여러분 밥을 말아 드셔야 돼요. 밥을 말아 드세요. 네, 카메라 켰습니다. 밥이 맛있어요.
너무 색색스럽네. 여기에 짠기 더해주니까 되게 알아. 맛있다. 어떡해. 되게 잘 먹나. 진심이 느껴졌지? 이렇게 잘 먹나. 나 이런 앤데 맨날 한 끼밖에 못 먹고 싶어. 다시 갑니다. 와, 다들 열정 있어. 그니까 이 날씨에 우린 거의 커플일 거야. 맞아. 좋겠다. 너도 커플. 여기밖에 안 오는구나. 이유가 아직 시작도 아닌데? 그래? 근데 왜 여기? 언니 여기 와봤어? 응. 어머. 더 잘 나와. 진짜. 하트만 씌워드릴게요. 아, 네. 와, 대박. 나는 시골에서 나 못 살아. 시골에 못 살아. 더 안 나올걸? 그러니까. 나 진짜 시골에 살 수 없을 것 같아. 시골 너무 추워. 그래서 일찍 자잖아. 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올해 엄청 춥대. 근데 그게 엄청 춥다고 한 지 몇 년이 됐거든? 그래? 개구라. 어, 근데 안 추워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막 뭐라고 했었는데. 이게 한 바퀴 돌면 끝이야. 좀 크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거거든? 어, 저쪽 가면 이뻐. 저쪽 있어. 이 옷으로 가려지는 추위가 아닌 것 같아. 바람 때문에. 고글 좀 써야 되겠다. 그니까. 약간 스키장 추위인데? 그니까. 시골. 이쪽에서. 그치? 어. 와, 좋긴 좋다. 날이 좀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약간 포토스팟. 여기가? 여기가 포토스팟 1번. 아, 한번 찍을까? 어땠어? 잠시만요. 포토스팟 1번, 1번을 지났습니다. 내 맘대로, 내가 정한. 내 눈에 예쁜. 더 어두워야 돼. 아니, 얘가 훨씬 잘 나온다. 사물이 보는 것보다 예쁘게 보일 수 있음. 주의, 매우 주의. 맞아. 신기해. 여기서 찍어도 이쁘지. 어, 약간 포토스팟 2번. 이 처마까지 나와야 돼. 제가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어, 귀여운데? 귀엽긴 하지. 아, 귀여운데 이거? 최선을 다했어. 아, 진짜 웃겨. 언니, 포토스팟 2번 성공. 포토스팟 2번에서 이걸로. 어, 사람이 서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어요. 매우 역광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뻐요. 요즘에는 역광에서도 잘 나오는데? 어? 언니 이쁘디? 그치? 어. 얘 알아서 잘 나와. 얘가 야간에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가 이쁜 거구나? 얘가 원래 야간 모드가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잘해요. 너무 죄송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확인 한번.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잘 되세요. 어머, 배터리. 힘을 내. 오즈모 힘을 내. 여기 이쁘지? 어. 힘을 내, 오즈모. 여기 3번. 표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그치? 나 가벼운 줄 알았잖아. 이게 더 잘 나와. 핸드폰 야간. 그러네. 여기 스팟이야? 어, 여기 스팟입니다. 여기 원래 따뜻하면은 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데 같아. 그래요? 네. 여기가 그 우리 공부한 거 이거 있지? 인공으로 만든 애들. 언니 과일 봐.
날씨가 따뜻하면 여기 앉아서 논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다야. 언니 이렇게 봐도 개 추워 보여. 제가 많이 춥네요. 일로 앞에 같아 봐. 아닌데 사람들이 추워서 멈추지를 않아. 그러니까 원래 멈춰서 이렇게 감상하고 그런가 봐. 감상할 수 없는 이유? 여기는 사진빨입니다. 이봐 바람 안 불면은 그냥 괜찮아. 여기는 얘네가 막아줘가지고. 남아서 꺼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거 이 충전기 있어? 조식은 사람체에서 먹습니다. 역시 1등. 어머 아무도 없어. 더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야채부터. 사장님 우리 이제 된 것 같아. 그래? 노래. 안 돼. 너무 맛있는데? 가는 날 날이 제일 좋음. 너무 따뜻해. 거의 봄. 패딩 더워. 예지는 지금 털모자. 24,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 겁나 맛있어. 맛있긴 할걸? 호두과자 맛. 하나도 안 단데? 응, 그러게. 맛있다. 맛있다.